네, 선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. 삼성증권 성수연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 시장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선물 시장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. 오늘 흐름 살펴주시죠. 예, 전일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.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 기조 둘러싸고 좀 우려감이 증가한 상황이기는 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조정 충분했었고 때 맞춰서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도 호전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관 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지수 오후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. 옵션 만기 관련한 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이제 현선물 베이스 위축되면서 출회된 차익 프로그램 쪽 그쪽이 좀 이 대부분의 매물 압박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. 그 배경 알아보시면 이 선물시장 분위기 역시 좀 주요 매수 주체가 눈에 띄지는 않았고 외국인들이 이번 주 초부터 지속된 그 매도 기조를 좀 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물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력이 현물시장 쪽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제 현선물 베이시스가 위축이 됐고 뭐 장중에 0 근처 뭐 그 이하인 백오데이션까지 기록하면서 총 1200억 원 넘는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고요. 오늘 하루 코스피 1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총 3031계약 정도 순매도를 했고 이에 대응하는 매수 주체는 이제 개인이랑 투신권이었는데 각각 1310계약, 1415계약씩 순매수했습니다. 따라서 아무래도 가격적인 에서는 반등을 했지만 매매 수급 주체별로 본다면은 매도 주체는 좀 분명한 반면에 주요 매수 주체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우려감이 좀 잔존해 있다는 점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 기조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비단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지난달 유입됐던 순매수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물 시장 쪽에서 비차익 프로그램을 통한 대형주 바스켓 매도가 좀 출회되고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오늘 하루만 해도 뭐 942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. 마감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순매수로 집중하곤 했었는데 이번 주 중반부부터는 사실 이런 패턴 역시 뭐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. 따라서 단기적으로 스탠스 자체는 뭐 그리 외국인들 중심으로 보자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우려감으로 남아 있습니다. 오늘 같이 뭐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로 물량을 받아준다면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고요. 코스피 200 지수 기준 3일 단기 전망은 253에서 263포인트 밴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 초보다 하단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유지해준다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0.0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냈나요? 비차익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한 물량이 출회되면서 선물시장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. 삼성증권 성수연 선임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